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알려주신 10가지 종목 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셔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화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 측면에서 계속 뭐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 자동차 오늘 바이오가 상태 좀, 요 근래 바이오가 상태 좀 강한데, 결국 금리나 수혜주 내에서 더 순환매 계속 돈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할부 금융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들 인해 가지고 똑같이 금리나 수혜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훈기가 계속 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런 맥락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친환경차 수출량이 약 66만 대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32%가량 성장한 수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이 현대차 그룹에 네. 현대차 그룹 국내 친환경차라고 하는 게 결국 현대차 그룹이라 봐야 되겠죠.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친환경차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특징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는 31만 6,654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친환경차 수출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동차 섹터의 어떤 이슈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 1차 벤더입니다. 1차 벤더고 네.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 포함을 해가지고 현대차 기아 쪽으로 샤시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신 자동차 종목 하나 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뭡니까? 네, 여섯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 한번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좀 저점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자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매출액은 좀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 자체가 좀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주요 좀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주요 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뭐 이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가 내년에 페이스리프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구매 지연이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좀 3분기 실적이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분기부터 매출액은 한 52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12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MLCC 관련된 쪽에서 어떤 고객도 분명히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내년에 어떤 페이스리프트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좀 11월, 12월부터는 조금 이제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실적이 좀 개화하는 시점은 올해보다는 좀 내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한 196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네. 결국 이제 내년의 영업이익 자체는 올해보다는 뭐 300% 이상 증가하는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 활용이 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들, 신규 규정의 어떤 탑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내년을 보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도록 할게요. 정태근 의사님. 네, 다음 종목은 화장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맥스. 네, 가지고 네. 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 주가가 조금 이제 상승적으로 다시 턴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화장품도 상태는 많이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일본이어서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프랑스 화장품을 제쳤다는 그러니까 수출량 기준으로 네. 제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인디 브랜드 중심에서 상당히 조금 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은 코스맥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월 달 미국 화장품 수출액이 1,329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46%가량 현재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트라에서도 2024년 수출 전망 및 지역별 시장 여건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 또 이제 유망 수출 섹터로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화장품. 화장품이 계속해서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화장품 수출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기대가 되는 섹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쪽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잉글로뎁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제 네. 새롭게 코스맥스 USA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 영업이익이 397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4%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동남아 쪽, 미국 쪽, 이제 해외. 그러니까 고객사들이죠. 고객사들이 어떤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기다 낙수 효과가 이제 코스맥스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 현지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를 탈출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땡. 미국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네, 일곱 번째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오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GM 쪽, 현대 모비스 쪽으로부터 자율주행에 좀 차량에 좀 탑재될 어떤 3D 이미징 레이더 개발에 대한 어떤 계약을 네. 좀 수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2024년에 지금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 이제부터 내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신차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 레이더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내년에 봤을 때 약 한 120억 정도, 2025년 240억 정도로 계속해서 좀 이제 신차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레벨메터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연내 수주에 좀 어떤 기대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난해 9월 말에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 필드 테스트를 좀 완료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종 공급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좀 가셔야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기대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LG전자 쪽으로도 지금 에어컨 양 객체인직 지금 레이더가 지금 11월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좀 들어간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다음 종목은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제 내년 2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완성형은 아닌 것 같아요. 완성형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올레도스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 기업들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출시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한국 업체 좀 제외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본 제품이 완성형, 그러니까 다음 후속 모델에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노트에 이 올레도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미치 같은 경우도 그 XR 헤드셋 50만 대 정도 이제 출시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이제 이 XR 기기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컨텐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전 프로가 좀 흥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돼가지고 컨텐츠 쪽을 보게 되면 스코넥도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스코넥 같은 게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스페이시스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에 합류를 했다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국내 쪽이 아닌지 해외 쪽 MR 헤드셋, XR이 됐던, MR이 됐던 해외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쪽으로 공급하면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예상대로 그 비전 프로를 포함한 XR 헤드셋 시장이 커지게 되고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좀 개발하게 된다면은 게임 업체들인지 그리고 말씀드린 스코넥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코넥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바로 알려주세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이제 방산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 항공 우주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기관들의 수급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도 좋습니다만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4분기 실적과 좀 연관이 되면서 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을 때 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좀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인도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분기별로 봤을 때 실적의 증가세가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출 품목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다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FA 50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심이 좀 많았다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연말부터 한국형 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제품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지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완연하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년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민간기 어떤 수요까지도 회복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기체 부품에 대한 어떤 네. 수주의 어떤 증가도 제가 볼 땐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분명히 비중을 분명히 늘릴 수 있는 좀 부담 없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방산주까지 하나 소개를 받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균 이사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네요, 벌써. 네, 한국항공우주를 받고 저는 코츠 테크놀로지를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이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네. 이제 좀 덜 부각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 종목을 말씀드리려면 이제 뭐 폴란드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사우디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신 폴란드 총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정부의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도입하려고 했었던 K9이라든지 그리고 K2 거기다가 FA50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코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방산 전시에서도 FA50에 갖다 추가 계약 가능성을 좀 남겼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FA50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라지 넥스원이 이제 사우디하고 천공투 수출 계약 막바지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달 안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나온다 했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 내년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사우디가 우리나라와 무기 수출 계약을 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기간이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에라진 X1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코츠 테크놀로지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에라진 X1이 수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 같은 경우에 또 미국 시장 진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부가 네. 976억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를 하나씩 또 연달아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아홉 번째입니다. 네, 아홉 번째 뭐 해성 DS 한번 좀 DS.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확실히 이제 DDR5 관련돼서 패키지 기판에 대한 매출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한 58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가 1,050억을 좀 예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올해 대비 내년에 DDR5 패키징 기판 매출은 좀 두 배 이상 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DDR4에서 DDR5로 좀 넘어가는 좀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DDR5 어떤 패키징 기판에 어떤 매출이 완연하게 좀 올라오는 해는 내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전장용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견조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1분기부터 필리핀 공장에서 신제품이죠. 전력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 생산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전망 중장기로 봤을 때도 성장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한 1,3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한 23% 이상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자동차 쪽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와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올라가지 못했던 이 종목을 좀 천천히 모아가는 구간으로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성 DS 잘 모아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약간 이제 통신 쪽으로 이제 특화가 통신 모드 쪽으로 그 특화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네. 주가가 좀 슬금슬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디바이스용 AI 칩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그리고 거래량도 현재 좀 실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MPU 관련돼가지고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람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네페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상승이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어쨌든 뭐 인간 내구조 형태의 연산 방식인 뉴로모픽 반도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쨌든 상용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네. 상용화 좀 진행이 될 건데 여기 좀 상용화 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주가도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상승을 완전 돌렸다라고 좀 판단이 좀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시세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저전력 반도체 이것도 이제 국제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CXL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스코넥스도 말씀했지만 XR 헤드셋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 결국 이제 이게 웨어러블용 디바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웨어러블용 디바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관건은 이제 대용량의 메모리 그리고 전력 관리 땡. 이런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마지막 종목 10가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 종목은 넥스트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또 여기 또 팹리스와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 또 제가 볼 때는 반등의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DR이든지 뭐 렌즈의 왜곡 없이 보정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량용 카메라의 어떤 기술력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가 볼 때는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첨단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부분 여기서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의 사이즈가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저전력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자체가 좀 정교하게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가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이 계속 고도화될수록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키텍스 쪽에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2대 주주인 SK 시그넷 자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내에서 지금 이제 지분 7.1% 지금 매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오버행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골라주실 탑픽 종목을 알려주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 어떤 네. 종목이죠? 저는 아홉 번째 말씀드린 코츠 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밴드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밴드 하단 좀 이탈한 상태입니다. 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코츠 테크놀로지를 주셨고요. 자,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넥스트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충분히 저는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정고 좀 살짝 못 미치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츠 테크놀로지와 넥스트칩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번 주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두 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새해 개장하는 네. 날 이제 뵐 겁니다. 새해 또 아까보다 낫네요. 지금 상황. 그렇죠. 살아났죠. 제가 네. 프로 방송인입니다. 방송하니까 살아나네요. 자, 이렇게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기대해 주시고 좋은 종목 많이 가져와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